순이나 일단서입니다. 아무 순이나 일단 서. 뭐가 그리 문제야? 저희가 전문 업체를 통해 20대부터 60대까지 총 112명에게 사전 선물 조사 진행했는데요. 각 라운드별 주제를 듣고 해당 주제에 관한 검증을 통해 각자의 순위를 예측, 1위에서 12위 중 예상 순위의 말을 배치해 맞히면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순위를 여기다가 세우라 이거죠? 네. 근데 남들이 뭐 있어도 그 순위에 겹쳐서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더 많이 맞히신 팀이 해당 라운드의 승리, 총 3라운드 중 먼저 2승을 거둔 팀이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거 어렵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거든. 자, 첫 번째 문제 공개할게요. 네. 20대부터 60대 112명에게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사람. 어린 시절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사람. 이거는 이거 쉽다. 어린 시절 이성에게 인기 많았을 것 같은 사람. 일단은 상위권은 저게 많이 포진이 돼 있네. 아, 그렇지. 대충 일단 뭐 지아코 뭐 뭐 성우 뭐 형 하위권 4명 박빙이에요. 하위권 4명 누구라고 하진 않네. 박빙이야. 하위권 4명이야. 박빙. 야, 하위권은 이거 진짜 박 터지는데. 어릴 때 그 연령대가 너무 광범위해. 네, 광범위해서 그치. 제가 봤을 때는 형님들 두 분이 순위가 높을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훨씬. 지금 성우가 너무 착한 목소리로 이게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형님이랑 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게 이게 말투가 너무 착해. 아니 성우야 고맙다. 아니 어르신들은 두 분을 더 잘 알고 많이 보고 하니까 아까 뉘앙스는 이게 힘을 내봐 뭐 약간 이런 힘을 내봐 뭐 약간 이런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야. 아 근데 내가 솔직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럼 하지 마시죠. 안 하려고 그랬으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결혼 전에 내 자랑 좀 할게요. 예, 좀 도움 되시라고 평가에. 이제 길거리에서 헌팅 당해봤습니다 제가. 뭘 준 거예요? 삐삐 번호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어? 어렸을 때. 삐삐 없을 때야 그때. 비둘기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비둘기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999. 아 999. 아니 그래서 나에게 전화번호를. 하트. 도현이는 어땠어? 도현이 이렇게 많았지? 많았을 것 같아. 얘기해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거 순위를 정확하게 매겨야 되니까 예전에는 막 약간 그런 걸 막 숨기고 이런 게 좀 약간 뭐 겸손하다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초등학교 때 네. 발렌타인데이 때 네. 이제 책상에 초콜릿이랑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 어느 정도? 손으로 한번 표현해봐요. 네. 저 자랑해도 돼요? 그럼. 야, 이 형 지금 나이 60다 돼서 저렇게 자랑하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같이 들고 갔어요. 근데 그게 2학년 때예요. 2학년. 너 2학년. 운동회 때 개주 뛴 적 있어? 개주 맨날 뛰었죠. 몇 번? 야, 이런 끝이야. 마지막. 4번 주자. 4번 주자. 잘 뛰네. 4번 주자 원래 인기 많아.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예. 농구했을 때면 농구. 학교 학창 시절에. 예, 고등학생 때 농구를 했었는데. 야, 그럼 좋아하지. 아, 저 인기 많을 때 이제 포카리 스웨트. 야, 음료수 같은 거. 이온 음료를 받았구나. 이온 음료.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은 삶이네. 그죠. 아니 근데 저 실크에서 저런 거 봤잖아요, 우리. 마치 수도가에서. 우리 저기 지훈이는 어때, 지훈이? 저요. 중학교 때 입학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3일 정도. 네. 줄 서 있어. 그러다 뭐 구경하러 그러니까 안구정아 오빠가 있거든. 와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 야,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줄을 서나 봐. 실제 있구나. 우리는 드라마에서나 그러니까. 봤지. 사실 세찬이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가는데 조금 다르게 구경을 하는 거 같고. 소리야, 동물 구경 재밌어서. 나도 줄도 많이 봤어. 지아코 한번 들어봅시다, 지아코. 저는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인기 많은 학생은 아니었는데 항상 뭐 수련회나 그렇지,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에 막 이끌려와가지고 한번 무대하거나 이러면 그 다음날에 조금 인기가 많아져. 지아코는 그 당시 뭐 했어요, 그 당시에? 저 그 동방신기 라이징 선도 했었어요. 아, 라이징 선. 네. 라이징 선 뭐 한 거 조금만. 네. 까먹었는데 막 딴딴딴딴딴딴딴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 그러니까요. 지아콘 살짝 잘 추니까. 살짝 해도 쟤는 괜찮네. 그 세찬이는 어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어떻게 지내냐고요? 잘 지내네. 뭐 자기 개발해서 잘 지내고 있죠. 저는 진짜로 고등학교 때 그 한 무리의 친구들, 여자 친구들끼리
나를 두고 싸운 적 있어요. 너무 좋아서 나를 가지려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요. 야 오늘 한 얘기 중에 제일 뭐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제 내 선택이죠. 내가 원하는 결론은 이제 그 여자분들이 다 싸워서 우린 비겼다. 승자도 패자도 없다. 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했듯이 이성에게 어렸을 때 인기가 많은 사람은 저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거 이제 리얼 팩트인데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미팅을 했어요. 그때 한양에서 하신 거예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네, 말 타고 와서 했어요. 네, 했는데 말은 어디 묶어놔요, 보통? 어? 말은 그 남대문 옆에 보면 아직은 참는다, 석진이 형이 아직은 참아. 틈이 있어. 그리고 만나면은 뭐 이렇게 화살 쓰고 막 이래요? 화살 안 쓰고. 투어 안 해. 아, 이름 쓰기 했어, 우리 그냥 바로 쓰기. 동해 쓰기. 한문이었을 거 아니야? 우리말 썼어. 훈민정음 썼어, 훈민정음. 훈민정음. 훈민정음 썼다. 어, 나랄만 쌈이 즐기게 달라고 썼다. 어, 썼어. 진짜 그래가지고. 세 명 형을 찍었다고? 지효는 인기 많았죠, 지효. 지효 인기 많았지. 저요? 아니, 진짜 많았을 것 같아. 많았을 거야. 전 사실 미팅도 안 해보고 뭐 소개팅 이런 것도 안 해봐서 그런 거 원래 인기 많은 애들이 자기가 인기 많은지 몰라요. 몰라.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게 인기 많았었던 거구나. 아 얘가 그때부터 담 쌓고 살아가지고 잘 몰랐던 거. 나 진짜 담 쌓고 살았어 그런 거. 지효 그 인터넷에 떠 있는 네. 그 고교 시절 깨진 머리 예 그거 있죠? 그게 좀 성이 한참 나 있어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고요. 네. 중학교 때 저희는 뭐 진짜 이게 심했어요. 기밑 뭐 3cm. 얘도 진짜 옛날 사람이야 그런 거구나 그지? 중학교 사진은 좀 궁금하다. 중학교 사진 이건가요? 어 그거요. 아 그게 중학교 사진? 중학교 때. 울다 찍었어요, 울다가. 어, 야, 근데 저때 있구나. 머리 괜찮은데? 이뻐. 이뻐, 예뻐. 소민이는 어때요, 소민이는? 저는 사실 인기가 많았을 것 같지만 어렸을 때 그 초콜릿을 엄마가 같이 들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남자에게 줄 초콜릿을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집에서. 아이고, 어머니도 진짜. 아유, 네, 함께 만들어주시고. 늘, 소민이는 늘 사랑을 맞아. 어,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보통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다 저의 단짝 친구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 가슴 아픈 사람. 아, 소민이가 약간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친구를 좀 좋아하는 그런 네. 그죠. 재석이가 그랬어, 재석이. 내가 그랬어, 내가. 제가 분위기 한껏 분위기 너무 그래. 좋은데 꼭 내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연결이 되는. 종국이 좀 인기 좀 있었죠? 형은 많았지 뭐. 저는 사실 있었지. 전 누나들이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 어울린다 어울린다. 야 누나들이 좀 다 한 거야. 저희 고등학교 때 가던 미용실 급이 다르네. 엑스 누나, 엑스 누나들 있죠? 미용실 누나들이요? 21살, 2살 막 이런 누나들 있죠? 그럼 성인이네? 예 성인이네. 그런 누나들이 좋아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형이 이제 가게에 막 관리해주고 하니까. 멋있잖아. 형 미용실도 관리했었어요? 가게 형 미용실도 관리를 해? 아니야. 너 저 몰랐네 미용실 관리사. 너 관리했었니? 아니야. 미용실 관리사 그러니까 누나들이 연상들이 저를 좀 약간 그랬을 것 같아. 네. 아 그러면 요거를 네 이쪽부터 한 명씩 나가서 본인 거를 붙이시면 돼요. 아 자기 거를? 네 자기 예상 순위를 자기 거만. 야 솔직히 이거 뭐 이겨야지 우리. 자기 거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야 근데 우리 팀은 개인적으로 상위권 애가 맞는 것 같아. 그래. 상위권에서 노는 게 맞고 광성이랑 나는 일단 어느 정도 뒤로 빠지고. 근데 재석이 형도 의외로 좀 높을 수도 있어. 왜냐면 맞아, 재밌는 사람 아니야. 그지. 재밌는 친구들이 맞아. 인기 많았을 맞아. 수 있거든. 3위 안에 무조건 들어. 자 그러면 석진 형부터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아 난 이게 맞추는 게 중요해. 맞추는 석진 게. 석진 형도 워낙 인지도 높고. 나부터 난 그러면 아 팀이 이겨야 되니까 한 9등 봅니다. 9등. 야 뒤에 세 명을 깐다고 석진 형이 8등. 8등.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10등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너 좀 닥쳐라. 형 하고 싶은 거 해. 나 옛날에 괜찮았었어. 형 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해. 나 진짜 괜찮았어. 아니, 그럼 느낌대로 해, 느낌대로 해. 느낌대로 해. 오케이.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느낌대로 해, 느낌대로 해. 형 느낌대로 해. 느낌대로 하라고 느낌대로 해. 나 느낌대로 하면 이 정도야. 하지 마, 그렇게는 하지 마. 이 느낌이 아니라서 그렇지. 야, 느낌대로 하면 아니야. 이 정도야. 느낌하고 아. 양심을 좀 섞어봐. 그래. 양심을 좀 많이 섞어야지. 그래, 그래, 섞어봐.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요. 어. 아이, 그래, 와, 이 팀이 이겨야 되니까. 야, 지효야, 너 너무 겸손하면 안 돼. 아, 지효는. 아니, 지효야, 나는. 너는 겸손 떨지 마. 야, 지효야, 너는 높아야 돼. 네가 나 지금 말이 안 돼. 지효,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 어. 개인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1등? 오! 1등? 오! 1등 해, 1등 해. 가. 주야 가. 아니, 넌 가도 돼. 1등 나 1등 나. 좋다. 어 나는 난 내가 1등이라고 나는 너 이런 게 좋아. 세상 다 담쌓고 그냥 네 길 가야 돼 너는. 너는 가야 돼. 너는 남들이 뭐라고 하고 네 길 가. 저희 때 어릴 때 얼굴 예쁜 애들이 인기 많거든. 그렇지 그렇지.
소민이도 상위권이지. 그치. 소민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3등 되지 않을까? 난 3등 되지 않을까? 왜 웃어 너? 야 나 이뻐. 야 나 이뻐. 아니 웃지도 못하냐? 나 야 이뻐. 그냥 어렸을 때 보니까. 아니 왜냐면 소민이가 어렸을 때 되게 귀여워서 인기가 진짜 많았을 것 같아. 소민이 인기 많아. 3등. 너 인기 많아. 아 이거 한 2등 정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한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상위권 있는데 요 정도 가. 오케이. 자 이제 광수팀. 네. 우리 팀이 이겨야 돼 팀이. 알아. 광수야 우리가 솔직히 냉정한 평가해줄게. 광수야 개인적으로 난 너 믿어. 난 2등 추천할게. 광수는 나는 근데 사실 인기 있었어요. 있었을 것 같아. 그냥 광수 키도 크고. 네. 아니 지원은 어떤 트릭이 있는 것 같아요. 트릭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걸 왜 트릭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상위권이면 왜 트릭인데? 그 어떻게 팀이 이겨야 되니까 몇 그러니까. 야 2등 맞아. 2등 좋아 2등. 2등 좋다. 광수야 너 왜 자신감이 없어? 너 2등이야. 어? 다 2등. 아니 뭐 확실히는 아니 모르겠다. 2등이 아유. 아니 2등 했는데. 야, 꼴값던데 꼴값던데. 야, 팀장이 팀을 진짜 생각 안 하네. 야, 큰일 났다. 밑에가 다 비었는데 지금. 1등. 야, 성우야. 1등. 너 그냥 겸손 안 해도 돼. 그냥 가. 1등 해야 돼. 겸손이 아니라 런닝맨 멤버 선배님들이 더 등수에 높은 등수에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아, 아니야. 그럼 런닝맨 멤버를 앞에 다 빼면 너 9등이야. 8명이야. 아, 다 빼진 않을 거예요. 아, 형은 아니죠. 아우 조용하게 제가 다 뺄 마음은 안 돼. 나는 안 빼는구나. 내 스타일이다. 좋았어. 저것도 겸손하다 솔직히. 근데 맞을 수도 있어. 맞을 수도 있어. 아, 도현아 농구할 땐 잊지 마. 어? 도현이 근데 실제로 인기가 많았으니까. 그래 농구할 때 잊지 도현아, 마. 도현아 너는 네 실제를 가지고 해.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처음 보시면 되게 차갑게 생겨서 많이들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기가 몇 등 같은데? 몇 등 같은데? 저도 한 4, 5등? 4등 가자. 야 그래도 4, 5등이야? 야 너 진짜? 야 진짜 잘생긴 그러니까 나네들이 저런 얘기하는 게 맞아. 아, 쟤 우리 무시하네. 아니 야, 와. 야 우리가 저 정도 뉘앙스였으면은 9등 밑이야 9등 밑. 아니 저 4등 저 4등. 그래 오케이 4등 해. 4등. 오케이 좋아 너 지코 지아코 내 생각엔 너가 1등이야. 아 지코가 요즘 또 노래가 최대한 떠가지고 너 지금 그분들도 야 아무 노래 들었을 거야. 전 3등이요. 3등. 네 3등. 야 근데 광수 그럼 욕 먹겠는데. 야 니네가 다 1, 2등 붙이라고 그랬는데 니네가 아니 자기네 욕 안 먹으려고 나를 리더잖아요. 어? 리더잖아요. 어? 리더잖아요. 네가 제일 나빠. 자 세찬이 세찬이 뭐 선택할 게 없지. 나 석진이 형 무조건 내 뒤거든요? 그러니까 8등. 석진이 형은 내 뒤인데 이 형 9등이 너무 겸손치가 않아요. 야 너 8등 가. 8등 나쁘지 않아. 그래. 오케이. 자 제가 나왔고요. 야 이거 진짜 상위권 했는데 아래면은 이거 진짜. 일단 12등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케이. 그냥 가세요 집에. 할게요. 네. 결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아우! 오케이! 오케이! 야, 또 이겼어! 또 이겼어! 와! 결과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나 뭐야? 바로 나. 어! 오! 맞췄어! 야, 나 11등이야! 씨. 야, 7등이다! 아, 나 5등이야! 야! 야, 지효 너 맞았다! 야, 도현이 왜 10등이야! 아, 야, 아깝다! 지코가 3등! 아, 지코 맞았네! 야 광수야 이광수 야수한 이광수 야수자 너무 투표를 못하시네. 심각하다. 아, 심각해. 야 도현이가 10등이네. 아 도현이가 너무 웃기다. 아니 도현이가 4,5등 얘기했잖아. 4,5등 이혼 음료 어쩌고 거들먹거리더니. 아 거만하면 안 돼. 야 4,5등 도현이 너무 웃기다.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20대에서 1등은 지코 씨가 하셨고 아~ 근데 나머지 연령대는 다 송지우 씨가 1등을 하셨어요. 야 지효 대단하네. 그리고 절 연령층에서 꼴찌는 지석진 씨가 하셨고 봐봐 내 뒤에는 형이야. 야 뭐 이건 뭐 이해합니다. 아, 제 그 옛날의 모습 못 보셨으니까 화났다. 아, 그러실 수 있어요. 오케이 알았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클럽이나 무도회장에서 가장 못 놀 것 같은 사람. 못 놀 것 같은 사람. 이거는 야 이거는 나 무조건 상위권이다 나. 아, 약간
그러니까 잘 노는 게 꼴등 아니야. 아니 어때요? 좀 약간 광수 씨 클럽에서 어떤 식으로 좀 놀아요? 저는 일단 좀 키가 큰 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시선을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노냐고요? 그냥 저는 약간 근처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껄렁대는 스타일에 깍둑대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껄렁대면서 깍둑대는 스타일이에요. 둘 다 합니다. 아, 껄렁대면서 깍둑대는 스타일이에요? 껄깝이군요. 껄깝입니다. 껄깝이에요. 껄깝껄깝이었네요. 자, 저는요. 일단 집에 있는 명품을 다 치장하고 클럽을 갑니다. 일단 티를 내줘야 돼요. 일단은 저 친구 향수도 세고 명품을 엄청 입더라고. 야, 그 되게 촌스러운 거야. 아, 일단은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나 왔다. 멋진 사람이다. 허세, 허세. 그리고 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리듬만 타면은 일단 사람들이 눈에 안 와요. 가자마자 그 음악 소리보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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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 왔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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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우샤! 우샤! 아니 클럽에 사람이에요. 얘 옆에 주위에 입이 부시었죠. 죄송한데 클럽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뭐를 날르세요? 아니요. 제가 좋아서. 분위기를 모아서 모으는 거죠. 나도 클럽 앞에서 본 거 같은데 이런 사람. 아니요. 분위기를 약간 저랑 비슷한 스타일이시네요. 소리 많이 지르는 스타일이고. 많이 질러야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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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다 하이콘이야. 잘 노는 하이콘이지. 그러면은 음악을 주시고 거기에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 클럽. 광수 씨, 광수 씨. 한 분씩. 저 딱 못 놀아봤다, 못 놀아봤어. 어, 진짜 너무 꼴 보기 싫다. 야, 근데 나 같이 가면 돼, 쟤 진짜 좋아. 근데 나 같이 가면 돼, 쟤 진짜 좋아. 이게 뭐가 몸무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음악 좀 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저쪽에서 이제 눈이 마주치는. 그러니까 귀신을 봐요, 귀신을. 귀신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 이제. 예? 귀신을 봐요? 그러니까 눈인사 하는 거죠, 눈인사. 눈인사. 마주치면, 예. 오케이. 도현이, 도현이, 도현이. 진짜 클럽 느낌으로 하세요, 진짜 클럽 느낌. 주머니에 손을 다 넣는구나. 쟤 너무 웃겨. 아, 진짜 그렇게? 아, 올라가는 거요. 빌드업을 표현하는 거야, 빌드업. 올라간다, 올라,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야, 이러면서, 이러면서 제 다운 쓰는 거. 좋았어. 아, 잘했어. 도현아, 근데.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제약고, 제약고. 저는 근데 이거 괜찮은 딱 음악을 발견했어요. 뭐냐? 어,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아, 이거. 야, 저거 뭐야? 완전 분위기 띄는 스타일. 아, 우리 팀에 저는요. 전체적으로, 야, 이게 딱 스타일이 딱 있네. 우리 팀에 한번 노는 스타일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스타일. 아, 석진이 예. 오빠 진짜 웃겨. 자, 석진이 형. 아, 우리는 뭐 음악 주세요. 우리는. 음악 주세요. 아, 오빠 어울린다. 놀러, 놀러, 놀러. 왜 갑자기 노래가 이래? 왜? 석진이 형 무시하지 마! 아니, 뭐야. 괜찮아, 이 음악 좋아. 체리 체리 레이디잖아 이거. 아니야 이러다가 네. 딱 분위기 얘기하면서 네. 우리는 기차를 탑니다. 어서 어서 기차를 타요. 어서 이거 어서 어서 아, 기차를 타요. 야 이게 몇 년도야? 기차? 기차 놀이? 우리 옛날에 전부 기차 탔다. 전부 기차 탔어. 아
좋다. 어 좋아. 어 이런이. 야 왔다 왔어 왔어. 아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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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때 드리블때 굿샷 굿샷 아이오사 굿샷 기사 탔어. 아, 우린 이렇게 옛날에. 놀았어. 아, 어지럽다. 와, 잘 놀았다. 야, 잘 놀았다. 와, 너무 재밌다. 자, 그럼 이제 한 분씩 붙여보실까요? 아, 재석이 형 무조건이야. 재석이 형 11등 아니면 12등이야. 11등. 아니, 아니, 내가 보기엔 저 위까지는 아니고. 형 11등이야. 3등 오케이? 3등. 오케이, 3등. 3등 아니면 4등이야, 내가 보기엔. 지호 1등. 뭐니? 전 1등. 지호 1등. 야, 모든 걸 1등을 하네. 1등. 지호 1등. 지호가. 소민이. 소민이 상위권이야. 소민이도 밑으로 가야지. 아, 밑으로 가야 돼. 아, 10등. 10등, 11등. 아, 근데 내가 이런 이미지야? 제가 이런 이미지예요? 우리 둘이 하자. 그래, 둘이 가. 저게 작전일 수 있죠. 저게 둘이 가. 둘이 가. 밑에 이제 하위권이. 자, 광수. 광수 형도 뒤에야. 알지? 7등. 8, 7등. 8,90 어때? 8,90. 그럼 저 9등 정도. 좋아. 9등 정도 하죠. 9등. 9등. 9등도 나쁘지 않아. 7등 갈게요. 아. 그래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도현이는 도현이 실제로 보니까 진짜 못 놀던데. 어, 진짜 못 놀. 저 되게 잘 놀아요. 너무 잘 치는 사람이. 좋아, 저 여기에요. 진짜 못 놀던데. 도현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인정해 주시는 거. 그럼. 잘 논다고. 그럼. 어, 야, 잘 노는 거 아니야. 거기 못 노는 거야. 아, 괜찮아요. 저 상품 따야 돼서. 아. 되게 인정해. 너 12등이야, 12등. 12등이야, 사실 12등. 클럽을 12등. 잘 가진 않습니다. 그래, 그래, 알아. 그럼, 그럼. 잘 놀 것 같은 이미지, 잘 놀 것 같은. 야, 아무 어쩔 수 없어. 내가 스낵이 있으니까. 맞아, 맞아. 좋아, 좋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었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안 아프냐, 이거? 야, 이기자 한 번. 한번 이기자. 결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결과보자 줘. 맞아, 너 맞아. 맞았어? 왜? 야, 왜 줬어? 왜 준 거야? 결과보자, 결과보자. 나 맞았어, 맞췄어. 야, 도현이 2등 맞췄어. 너 맞췄어요. 2등을? 야, 또 도현이 아니, 내 이미지가 이래? 야, 하하가 11등이야. 아니, 하하, 네가 아니, 되게 션이라 그러는 거는 일부야, 일부. 너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하하가 션이라니 무슨 소리야? 자기를 뭐 누가 사람들이 션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처음 듣는 얘긴데? 친구들 사이구나. 그럼, 그냥 가까이 있는 밖에서는 모르는 거야.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미션 결과 이광수 팀의 승리입니다. 승리한 이광수 팀은 15개, 패배한 지석진 팀은 20개 알코인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찬이가 먼저. 내가 먼저?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갈까? 아까 뭐냐면 세찬이를 집어오는데 세찬이는 무거운 아니야. 이야, 첫 번째는 아닌데. 됐지? 네, 됐어. 다음에 그럼 지코 바로 가면 될 것 같아. 네. 아, 지코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준이 봐봐. 가면서 끊이잖아. 가면서 색을 이미 끊는다고. 내는 사람은 달라. 와. 그랬어. 얘기했어요. 챙겨했어요. 와. 성아 왜? 가봐 광수야. 나 진짜 의심도 안 한다. 와. 여기서 안 되는 건. 저는 광수 형.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나도 없었어.
팀이고 보고 다 때려치자. 왜, 왜? 어? 어떡할래? 이거는, 야, 수작하기 말이 되냐? 아니, 잡는 거보다 못 잡는 게 더 힘들어. 나 잡는다. 몇 개 나왔어요? 닥쳐, 씨. 야, 너 이게 무슨 팀이냐? 어? 야, 이것들, 와! 반전이 됐어. 아, 잡아야지. 그대로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게 내는 걸 검거하시겠어요? 잡아야죠. 잡겠습니다. 한번 지목해 주세요. 저는 되게 로우가 너무 많아서. 제로가 있구나, 저기 제로가. 로우가 제로일지, 로우가 1일지, 뭐. 이거 그냥 딱 한마디씩만 드릴게요. 한마디씩만 드릴게요. 저는 세찬이 형이 몇 개 내는지 알아요. 근데 이게 또 여기가 틀릴 수 있는 거야. 저는 딱 세찬이 형 낸 만큼만 냈어요. 세찬이 형 낸 만큼만 냈어요. 왜 이 새끼야? 야, 미끄러지고 두 마리네. 아, 미안해. 아니야. 아, 이 앞에 형, 야. 아까 형. 와, 내가 도현이. 첫 단추부터 잘못 꼈어요. 알지. 너는? 첫 단추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맸는데. 그리고 도대체 몇 개인 거야? 그리고 다시 이제 꼬매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형이 계산 나오지? 넌 냈다는 거지? 네. 몇 개 냈어? 아, 그걸 말하면 다 듣고 아니, 그러니까 뭐 거짓, 그러니까 몇 개를 냈어? 그냥 얘기해봐, 편하게. 아, 싫어요. 말해! 말해, 몇 개 냈어? 내 머리채를 잡혔는지 알겠네. 어머니가 왜 머리채를 잡히셨는지 알겠어. 안 돼요. 성호 마음대로 편하게 웃지를 못한다. 저는 그러니까 긴장했어. 이 잘못 깨매진 첫 단추를 따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냈다. 네. 누가? 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성호가 두 개 냈네. 진짜요? 0, 0, 1, 1, 2. 계산 맞냐? 계속 잘못 비슷해요. 비슷해요. 계산 맞아? 안 좋으신데. 계산 맞니? 아니야, 아닐 거야. 그 계산이 맞다면 여기까지 화나지도 않았어. 그거보다 더 해? 그거보다 더하니? 야, 이거보다 더하다고? 야, 이 정도면 아무나 찍으면 되겠네. 와. 이게 무슨 팀이냐, 참. 난 솔직히 이 세 명 중에 한 명 갈 거야, 이 세 명 중에. 오케이. 여기요?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니까요? 야, 초반에 첫 단추라고? 그러면 너가 몇 개 냈는지 얘기하면 너 안 찍을게. 오. 몇 개 냈어? 귀에다 얘기할게요, 그럼.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쩌면 거짓말로 얘기해도 되니까. 이도현 가겠습니다. 이도현 가겠습니다. 이도현 갈게요. 너야. 왜? 얘가 내 귓속말에 얘기한 게 말이 안 돼. 너야. 나 도현이 갈게요. 아, 진짜 처음부터 잘못했다. 도현이. 자, 이광수 씨는 배신자 검거에. 이건 뭐